Enneo MBTI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nneo MBTI는요, 성격 테스트로 아주 유명한 검사 도구죠. 애니어그램과 MBTI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스터디 과정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힐링 케어 상담 튜터의 일을 하시기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1회차에서 배우실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요. MZ세대 AI 시대 성격 테스트. 진짜 나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연의 날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이 코로나 이후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사라질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업들이 싹 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4차 산업에 적응된,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직업만 남고 변화되지 않는 직업들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바로 온라인 교육으로 시스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강연 앤 잡너.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시든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상담을 하시든 아주 인기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감성과 관련된 일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MZ세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격 테스트 왜? 자, 지금 뜨는 연관 검색어예요. 혼밥과 편의점이 짬뽕이 된. 혼밥, 사람, 편의점, 편의점. 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 카톡방에서 성격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자 개별화된 개념에서 나라는 사람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여기 써 있습니다. MZ세대 취향을 공략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뜬다. 그래서 지금 MBTI가 핫하게 올라온 이 이슈가 뭐냐면요. 자신의 취향, MZ세대는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스토리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스토리가 연결되어 소통이 되는 스몰 비즈니스 요거에 포커스 되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 참 가슴 아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지금 이뤄지면서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국가 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에 거의 꼴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OECD.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낮단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참 그림을 좋아했어. 나는 어렸을 때 사물을 보고 그릴 때 행복감을 느꼈어. 나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 그것도 막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자유로운 여행을 나는 원래 좀 즐기는 사람이었어. 진짜 내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내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정도의 차는 있어야 그래도 나를 사람 대접할 수 있어. 우리 한국 사회가요, 제가, 굳이 그 동네에서 너무 귀족이기 때문에 좋은 차가 있어서 좀 불안할 것 같은 데에서도 휴대차가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페르소나를 신경 쓰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보여지는 나.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누가 진짜, 나를 대변할까요? 결론은 둘다 나입니다. 둘다 중요해요. 무엇이요? 균형이에요. 시소예요, 시소. 진짜 나와 이 페르소나는요, 시소예요. 네. 우리나라 사회가 페르소나를 너무, 너무 강조해. 너무 막 이렇게 강조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나. 대학은 나와야 되고, 어디 이상은 해야 돼. 점수는 이렇게 돼야 돼. 집은 있어야지. 페르소나가 강할수록 진짜 내가 떠 있죠. 떠 있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이거를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네. 이 진짜 나와 페르소나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이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 MBTI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조금 내려놓고요. 진짜 나를. 그러니까 MZ세대는 너무 형식적인 거, 이런 거 원치 않고 자신의 진짜 나와 만나는 취향,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또 만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파져 있는 나무네요. 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있나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요. 그곳에 먹을 것을 넣어두면 원숭이는 손을 넣어 먹을 것을 잡습니다. 많은 욕심이 있어서 원숭이는 사람이 다가와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먹이를 손에 쥔채 사람에게 잡히게 됩니다. 네. 손을 못 놔서요. 결론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내 욕심이 나를 곧 어떻게 된다? 죽이게 된다.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렇게 내 진짜 나를 무시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걸 내려놔야 살수 있다. 와,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뽀리의 생각 나눠볼게요. 진짜 나와 보여주는 나, 진짜가 뭔가요? 나 사장, 사장님이에요. 우히히히. 하하하. 방금 내가 웃긴 얘기를 들었거든? 그게 말이야. 우와, 사후적이 있잖아. 우와, 우와, 우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그랬더니 직원들이, 우와, 너무 재밌다. 히히히. 막 웃어. 그런데 사장님이 뽀리한테 물어봤어. 자네는 안 웃기나? 표정이 왜 이러지?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하니까 뽀리, 어우, 담대하게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전안 웃어도 돼요. 전 오늘 사표 낼 거거든요. 와우. 예, 이게 진짜 나. 진짜 나를 용기 있게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뿌리가 표현했네요. 네, 이렇게 진짜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애니아 MBTI를 하기 앞서서 에피타이저 하나 드실까요? 자, 에피타이저 가져왔습니다. 심리에 색채심리라고도 있어요. 색깔이 내 마음을 조금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다섯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들어가 보고 싶은 문의 색깔을 골라주세요. 1번 녹색, 2번 파랑, 3번 빨강, 4번 검정, 5번 특이한데요? 보라.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에 들어가고 싶은지 서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초록색 문. 여러분들은
협조적인 성격이래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파란색 문은요, 합리적인 성격이래요. 냉정하게 판단하는 절제된 성격이래요. 3번, 빨간색 문은요, 화끈하신데요. 확고한 성격, 리더에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네 번째, 검정색 문을 고르셨나요? 여러분들은 독립적인 성격이시래요. 지는 것을 싫어하는 강한 내면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5번, 보라색, 개방적인 성격이래요. 보라색 하면 엄두를 안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유롭고 아주 개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웃자고 해봤던 심리 테스트였지만 이런 색깔도요, 내 마음이 투영이 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다음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